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인기 있는 패션 키워드인 시티보이, 꾸안꾸 캐주얼 오버사이즈 등 물론 이 시티보이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슬라우치 룩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슬라우치 룩이라고 해서 좀 축 처지고 헐렁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룩들을 말하는데 시국적으로도 패션 트렌드적으로도 이런 감성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캐주얼한 무드의 슬랙스 추천 플러스 코디를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슬랙스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제가 말했던 슬라우치 룩, 시티보이 무드 맛 입문템을 찾고 계신다면 이 바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올 혼방 제품으로 히크티크 분해나는 원단감인데 구들 매끈하지만 탄탄하고 어느 정도 힘 있는 원단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턱 디테일도 없고 여유로운 통에 살짝 밑단으로 쪼여지는 테이퍼드 맛인데 일단은 여유로워요. 전체 허리 밴딩이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스트링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지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핏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체 밴딩이 들어갔는데 버튼플라이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받았을 때 이 버튼플라이가 오! 화장실 급할 때 어떻게 했는데 허리 밴딩이라서 그냥 훅 내려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사장님이 옷에 진심인 편이라서 들어간 디테일. 가격 대비 원단감, 퀄리티, 실루엣적으로 하나쯤 갖고 있으면 FW 시즌 내내 사골처럼 우려먹을 수 있는 팬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나 거슬릴 게 없는 이 팬츠, 영어 스토커즈 단독 할인으로 이렇게 5일 동안만 들어가요. 하지만 다른 컬러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얇은 면 팬츠도 내셨다고 하는데 이거 아다 컬러 있으면 이뻤을 텐데. 그래서 이 팬츠 캐주얼한 무드를 내기 위해서 후드랑 매칭을 해주셔도 이쁘고 꼭 캐주얼이라고 해서 니트 안 되는 거 아니죠? 니트랑 매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통통 튀는 맛을 살리면 스트라이프 티셔츠에다가 뭐 데님 자켓, 아이 추워하신다면은 뭐 네비 코트 이런 거 걸쳐주시면 제 스타일일 것 같네요. 스토커즈. 자, 다음은 스토커즈 애용 바지 리옹 팬츠인데요. 슬릭 에너지 스테디 셀러 제품인데 이번에 컬러가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이름은 분명 카키인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베이지인데 요거 잘못 찍으셨어요. 실물톤은 카키 베이지 톤으로 베이지 컬러가의 노란기를 싫어하시는 분들께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한 녹색 톤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컬러감의 팬츠예요. 원단감은 촬영 매끈 슬랙스의 원단감으로 두께감이 얇지 않고 어느 정도의 힘은 있는 원단감이었습니다. 앞쪽으로 투턱이 잡혀있는데 깊게 들어간 실루엣이 아니라서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실루엣도 루즈한 테이퍼드지만 확 좁아지는 테이퍼드가 아니라서 여유롭게 입는 걸 추천드려요. 좀 더 헐렁한 느낌으로다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회색 리옹 팬츠가 사이즈 1이었는데 살짝 기장감이 아쉬워가지고 사이즈 2를 해봤는데 좀 더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이 팬츠는 기장을 살짝 브레이크 걸리게 입으셔도 이쁘고 좀 짤막하게 입으셔도 이뻐서 활용도를 원하시는 대로 수선을 해서 입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 팬츠도 마찬가지로 그냥 니트 하나 입어주시면 돼요. 거기에 스니커즈. 아니면 좀 더 캐주얼한 무드, 시티보이 무드를 내고 싶다 하면 빅사이즈 셔츠에 니트 레이어링 해가지고 이렇게 입어주면 딱 이쁘죠? 하지만 캐주얼한 맛의 슬랙스라고 해서 너무 캐주얼하게만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단정하게 입으셔도 이 바지가 이렇게 잘 묻어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활용도 좋은 아이템? 코디 활용했을 때 문의가 있던 제품인데요. 옷파츠 제품입니다. 베이지 컬러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블랙 컬러로 입문하시기 더 쉬울 것 같아서 블랙도 준비했어요. 앞쪽으로 투턱 디테일에 이 투턱이 스티칭으로 쭉 밑단까지 이어지는 그 끝에 발목 스냅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스냅 버튼을 참았을 때 저는 이 실루엣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엉덩이 쪽 포켓도 굉장히 깔끔하게 디테일 들어가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게 먼저 들어오시겠지만 원단감도 한 몫을해요. 처음 보여드렸던 폴브레이크의 원단감보다 더 각이 있고 살짝 더 두꺼운 느낌입니다. 캐시미어 울까지 들어간 굉장히 고급 소재를 사용하셨는데요. 원단감이 굉장히 이 실루엣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맛있는 유니크한 팬츠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파츠 바지 가격이 조금 비싸죠? 그래서 스토커즈 할인이 들어가야 현명한 소비! 그래서 이 팬츠 원단감에 힘이 조금 있기 때문에 블레이저와 매칭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아니면 좀 캐주얼 힙한 느낌을 살짝쿵 요즘에 스니커즈랑 매칭을 해주시는 니트를 입는 거죠. 그리고 이 밑단 때문에 조거 느낌도 살짝 나기에 약간 파카류랑 입었을 때 매력질 제품이에요.
자, 유니크한 거 하나 들고 왔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좀 플리츠 팬츠도 입어봤고 와이드한 것도 입어봤고 좀 다 입어봤어 키미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픽. 로즈 종그레이가 은근 바지 맛집인데 요 벌지 팬츠. 아직 저도 요런 실루엣의 바지는 입어보진 않았는데 사이드 살짝 45도 얼짱 각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예쁜 팬츠더라고요. 원단감은 찰랑 매끈한 슬랙스 원단감으로 오늘 준비한 제품들 중 가장 얇았지만 엄청 막 여름용은 아니어서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통에 앞쪽에 원턱이 잡혀있고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무릎 쪽에 이렇게 턱이 잡혀있어요. 근데 요 디자인 실루엣이 살짝 무릎 늘어난 그 감성, 이게 낭만 있거든요. 패션 트렌드라는 게 참 재밌죠? 브라운 베이지 컬러감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런 특이한 느낌의 실루엣의 바지는 블랙으로 입문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블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티보이 모드 슬라우치룩 요런 감성을 짙게 표현할 수 있는 팬츠로 추천을 드릴게요. 45도가 이뻐, 45도. 그래서 요 팬츠는 어떻게 코디하면 이쁘냐? 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이렇게 빼꼼하는 필드 자켓 레이어링 룩에도 굉장히 이쁘고요. 숏 파카류랑 매칭을 해줬을 때 굉장히 잘 묻더라고요. 하지만 숏 파카가 이쁘다고 해서 롱 파카 못 입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뭐 워벙한 니트에다가 이제 롱 파카도 얹어주시면 무릎밖에 안 보여. 그리고 무릎 늘어날 걱정도 없고요. 현명한 소비!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슬랙스 미니멀 코디에 이어서 좀 시티보이 무드 캐주얼 슬라우치 룩을 표현할 수 있는 슬랙스들도 추천을 해봤는데요. 점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바지 실루엣을 시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행복해요. 헐렁한 바지 한번 입으시면 이제 따끔한 거 못 입어요. 오늘도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추천한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개인 취향 듬뿍 담긴 추천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편한 게 최고!